이제 조금 열기가 후끈후끈 달아오른 것 같은데요. 따뜻한 크리스마스 이브 되고 계신 거죠? 아, 좀 시간을 끌어볼까 합니다. 가수 보려고 저기 멀리 서울에서 새벽같이 기차를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요. 정말 많은 분들이 엄마 아빠와 같은 심정으로 이 추위를 견디고 여기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. 나이는 비록 14살이지만 노래 부를 때의 그 감성은 지천명 작은 거인입니다. 맞습니까? 네,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지리산 청학동에 낳은 트롯계 신동 국악 트롯 요정 김다현 양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보겠습니다.
오늘 정말 너무너무 추운 날씨여서 아무도 안 오시면 어쩌나 고민,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제 앞에 또 박혜신 언니가 무대를 멋지게 꾸며주셨는데 재밌게 보셨죠? 언니가 또 겉에는 조금 세 보여도 정말 안은 속도 여리고 따뜻하고 착하고 예쁘고 아주 그냥 너무 좋은 언니예요. 아시겠죠 여러분? 많이 많이 혜신 언니와 저 김다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제가 울산에는 정말 많이 왔어요. 태화강도 보고 그리고 관절곶도 가봤는데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참으로 아름답고 예쁜 게 울산인 것 같습니다. 그쵸 여러분? 네, 오늘 불타는 트롯 크리스마스 음악회 재밌게 즐기시고 계시는 분들 다 같이 박수와 함성! 한 번 더. 태화강변 대나무들이 흔들릴 정도로 해주셔야 돼요. 아시겠죠? 더 크게 박수 함성! 좋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제 곡인 야 놀자 라는 곡이었고 맞아요! 신곡입니다. 이어서 다음 곡도 신곡을 들려드릴 건데 저희 아버지께서 작사를 하신 곡이 있어요. 빵빵하게 살아보세 라는 곡인데 2023년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2024년도 행복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빵빵하게 사시라고 이 곡을 들고 왔는데요. 여러분들이 함께 외쳐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. 해주실 거죠? 정말 쉽습니다. 제가 빵빠라빵빵빵 하면 여러분들이 빵 외쳐주시면 돼요. 다 같이 세 번만 해볼까요? 빵빠라빵빵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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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빵빵하게 살아보세. 함께 즐겨주세요.
들려드렸는데요. 이 곡 들으면 여러분 빵빵하게 대박날 것 같나요? 네! 자,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만 손머리로 하트! 그러면요, 살기 좋은 울산이 최고다시면 한 번 더 손머리 위로 하트! 여러분, 2023년도 고생 많으셨다고 옆 사람 보면서 이번엔 손머리로 하트! 하트! 좋습니다.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또 하트를 서로 주고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쵸? 그렇다면 오늘 저를 TV가 아닌 실물로 보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? 저도 여기 오신 울산 시민 여러분들과 김다혜 공식 팬카페 얼씨구 다혜 팬 여러분들도 사랑합니다.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산타 할아버지 그 모자를 쓰고 오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요. 제가요, 아직 어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산타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해요. 왜냐면요, 선물을 주시거든요. 그쵸? 오늘은 선물 대신 여러분 박수와 함성으로 저에게 선물을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그렇다면 제가 또 마지막 곡 들려드릴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. 들어주실 건가요? 네! 매주 화요일 밤 9시 40분에 불타는 장미단 아니고요. 현역가왕! 현역가왕에 제가 이제 경연을 하고 있어요. 아직은 부족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매 무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해주실 거죠? 너무 감사합니다. 마지막 곡 신나는 메들리 띄워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가수 김다현이었습니다. 마지막 곡 함께 즐겨주세요. 사랑하다 지금 울고 넘는 눈물이 마음
Thank you.